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 글로벌 심포지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는 강영아이며 다시 한번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 올해 진행을 맡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한 주계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 산업의 지형을 바꿀 첨단 바이오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성장 관점에서 바이오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미래 산업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심포지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옥 원장님의 개막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으로 재직을 하셨고 또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과학기술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연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우리 연구원 개원 기념 행사로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15년째 개최하고 있는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의 2023년 주제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한 추계 대전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심포지엄과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사를 전해주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과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제 발표로 귀중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실 이스라엘 미노비아 테라퓨틱스의 샤이 멜서 최고사업 책임자님, 스탠다임 전략기획실장님이신 김한조 실장님,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 산학협력 담당 전무님, 그리고 주제 토론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일깨워주실 시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희숙 대표 변리사님, LB인베스트먼트의 구중회 전무이사님, 진필스 OECD 과학기술정책분석관 분석가님,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스테피의 정일영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년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직접 오신 분들과 또 스테피 TV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략 시대입니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첨단 바이오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첨단 기술로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끊임없이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전략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성장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첨단 기술 중 가장 기업, 산업, 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전략 성장의 방안을 요구하는 분야가 바이오 경제입니다. 이에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번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여 논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고생산성 혁신기업과 신산업을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고 그 가장 큰 밑거름은 과학기술 혁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혁신으로 이어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심 축은 인재와 기업입니다. 혁신인재와 혁신기업이 신기술로 신시장을 개척하며 나아가 신산업으로 키워가도록 혁신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마당을 열고 뛰게 해야 합니다.
세계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극심한 글로벌 경쟁과 치열한 협력 구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산업의 정보와 전략과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전략성장 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에 필요한 정책 전략을 촘촘히 만들어가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혁신성장을 넘어 전략성장을 향해 위해 우리가 가진 혁신의 자원과 자본을 우리 스스로와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연결하고 연계하고 협력해서 가장 풍부하게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생태계를 챙겨보고 변화의 혁신과 개선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기존 법, 제도, 정책의 한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성장성이 가장 큰 바이오 산업을 급변하는 AI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는 동향을 살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구체적인 특허, 지식재산권, 기업에 관한 정책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주요 발제자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주요한 화두를 던지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흔히 제2 벤처 붐이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미 우리나라는 IT 벤처 붐으로 신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독이 되지 않게 시대의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과 형태의 신성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이오 경제가 제2 벤처붐에서 가장 큰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다고 볼 때 전략적 혁신 성장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전략은 더욱 도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혁신 경제 생태계가 전략 성장 버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첨단 바이오 분야를 선정하고 바이오 초격차 기술 선도 국가를 향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큼 더 큰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경제는 특히 인체와 생명에 직접 영향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IT 산업과는 차별적으로 시험, 인증을 요구하여 관련된 지식 서비스 산업과 결합하여 전후방 산업으로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큰 만큼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법, 제도, 정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방형 국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개편해서 혁신 주체 간의 다변화된 상호 협동 구조로 혁신 역량을 결합해서 길러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인 기업 간 협력, 국제 협력과 같은 성과 확산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바이오벤처가 창업하고 육성되고 투자를 받아 글로벌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바이오벤처 밸류업 전략을 설계하고 모색하는데 이 상호 협동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R&D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산기술과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장기 협업을 위한 신뢰 구축이 바이오 첨단 산업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협력 관계에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들이 논의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성장 정책 전략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과학기술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에 일조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연구원의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Moon, for highlight.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축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구 이사장님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정혜구 이사장님은 경제, 인문, 사회, 연구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의 축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려고 하셨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축사를 비디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교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혜교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심포지엄을 축하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1년 이래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는데, 이 심포지엄은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을 뒤집어보는 연간 행사로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문미옥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초기에는 발전 국가에 의한 경제 발전의 모습을 보였고, 1990년대 탈레니온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자유무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탈세계화 또는 신냉전이라 지칭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군분방 재편의 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 발전이 적극 동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제 역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혁신을 적극 동원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은 세계 선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서는 나름 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잠재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 역시 적극 그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측면은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 프로세싱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둔 분자 생물학 및 임상시험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디지털과 융복합 기술의 발전은 차세대 바이오 제약 및 의약 분야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미래 첨단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요 기업은 첨단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극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심포지엄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한 추계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지영미입니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영상으로라도 축사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신 문미옥 원장님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한 추계 대전환이라는 오늘 심포지엄 주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최대의 먹거리가 될 첨단 바이오 산업의 기술 전략화와 바이오 혁신 생태계 전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 세계가 큰 변혁의 시기를 겪으면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제 기술 패권의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경제 구조 및 거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바이오 경제 시대의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서 대한민국 바이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또 AI 기반 기술 등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고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의 핵심이 되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분들께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혁신 생태계 성장 전략이 국내 많은 바이오 벤처 및 스타트업의 혁신의 촉진, 확산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청도 글로벌 보건 안보 위험 및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 심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또 국내외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AI 등 보건 안보 전략 기술의 집중 육성과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국내외 전문가, 연구자, 기업인 분들과도 추후 지속적인 협력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23년도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고 매년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오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첨단 바이오 분야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미래 전략과 실천 방안이 도출되고 또한 이러한 전략 방안들이 실제로 추진되어서 국내 바이오 산업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네, 감사합니다. 지현미 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곧바로 기조 연설 세션을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